와 수치 많이 떠다닌다. 난 장난으로 한 번 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넘쳤어. 사랑이 넘치셨어. 아 여기 또 화산이 있거든요. 아 진짜. 약간 쿡쑥게 되게 막 화산처럼 막 구기구기 끄면서 여기 막 밑에 다 흘리고 되게 뭔가 열정적이었어. 쿡쑥야 너부터 먹어봐. 쑥의 효능. 아 진짜 맛있었어. 달아. 달아? 이거를 쑥. 근데 신기한 게 쑥이 들어가면 뭔가 탄 맛이랑 와 진짜 달다. 그런 맛이 날 것 같은데 달아. 너무 맛있어. 달아. 안 달아 보이는데. 여기 더운 지방은 약간 커피가 달아요. 단 이유가 제가 아까 봤는데 크림을 엄청 넣었어요. 그냥 달던 거야. 아 그걸 또 미신같이 봤네. 근데 진짜 맛있다. 이 숯커피가 되게 몸에 좋아서 먹는 이 숯이 네, 커피라고 해요. 위염, 위궤양, 장염, 소화불량, 가음신, 숙취해소까지 좋은 효과가 있고요. 간에도 좋고, 변비, 축농증, 막 눈내 염증. 몸에 좋다니까 너무 먹는데요. 네, 이게 거의 약이네, 약. 아. 이 가루가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땡큐. 땡큐. 오, 생각보다 엄청 크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 고기가 진짜 컸어요. 이만 따냈어요. 떡, 떡. 와, 보고를 가면은 사파리랑 심부름 꼭 가야겠네요. 그렇죠. 꼭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아. 오우, 예스. 크림 파스타. 그냥 맛있겠다. 아, 까르보나라. 이게 15,000원. 까르보나라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진짜 잘 먹네. 와. 대박.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자, 스테이크는? 썰어야죠. 한 번에 썰면 안 됩니다. 식기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썰어 놓으면 안 돼. 와. 아. 에이 잘 익혔다. 어 왜 왜? 맛이 없어요? 뭐야 아까 콩 튀김 먹을 때 느낌인데? 좀 질긴가? 굉장히 씹는 맛이 강해. 굉장히 씹는 맛이 강해. 아, 살짝 아, 질기다는 얘기네. 아. 야, 막 엄청 이쁘게 한다. 많이 이쁘게 하네. 많이 즐겼어요? 아, 네. 약간 턱 운동한 기분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한국의 스테이크 하면 부드러운 거잖아. 근데 해외에는 좀 다르거든요. 살짝 질겅질겅한 맛으로.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기의 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은요? 맛은 있어요. 그래도 저 정도 두께면 네. 엄청 고급 음식입니다. 그렇죠. 가격 대비 좋은 거죠. 향유 씨는 뭘 드시나 다 잘 드시네요, 진짜로. 저는 잘 먹죠. 난 질겅질겅한 고기의 맛을 느꼈어요. 근데 이게 또 아쉽게 네. 이제 스테이크를 네. 판매를 안 한다고. 어? 아! 왜 질겨서요? 질겨서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들으셨나? 네. 아, 그러면 파스타는 다 있어요? 파스타는 다 있죠.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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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볼까? 까르보나라 진짜 좋아하는데.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얘는 뭐 언제 먹어도 맛있죠. 맛있지 뭐. 네. 너무 맛있죠. 맛있죠. 진짜 스테이크 시키면 꼭 까르보나라 하나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시켜야 돼, 네. 진짜로. 그래서 약간 겉절이처럼 먹는 것 같아요. 겉절이처럼 먹는 것 같아요. 겉절이 나라. 그렇죠. 마트처럼 먹는 것 같아요. 양식계의 겉절이 나라죠. 아이, 좀. 괜찮아? 맛있어. 까르보나라에 마늘 쓴 것 같아. 마늘 향이 나지. 베이컨이 많이 들어가서 고기 향이 강해.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버섯의 향? 그게 많이 나서 좋아요. 그렇지. 당연한 거죠. 수박도. 꾸덕꾸덕한 게 좋아요. 아, 진짜 딱 꾸덕꾸덕하더라고요. 달달해. 입이 잘 맞나 봐요, 그게. 먹기만 한다는 거 맛있다는 건데.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여기는 가성비가 진짜 갑인 것 같아요. 가성비가 분위기가 느낌 있게 비도 오고 맥주 땡기는 날인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맥주가 있어. 빈땅 맥주라고. 이거 인도네시아 맥주예요? 네, 네 인도네시아 맥주예요. 네. 오. 근데 제가 맥주를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먹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국 맥주보다 깔끔해. 먹는 게 부드럽고 탄산도 한국보다 적어. 맞아 맞아. 인도네시아 맥주가 약간 나의 맞춤형 딱이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보그라는 지역에서 술 파는 데 별로 없어요. 어제 우리 간데 거기 다 안 팔아요. 첫 번째로 술 파는 거예요. 같은 식당에서도 뭐 맥주 이런 것도 안 팔았었어요? 저희가 여기 말고도 마트도 들렸었거든요. 네. 마트도 안 팔았어요. 전날 갔던 식당들은 다 안 파는. 네, 다 안 파는데 여기만 팔았어. 아 근데 저기 먹는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진짜. 마칸 슬라만 마칸 800원. 아 근데 대려 돼지고기 예. 비싸. 와 립이 네. 나 립 진짜 좋아하는데. 그치 우리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잖아. 와. 되게 깔끔하게 먹는다. 이래서 손으로 먹는구나. 나 근데 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어. 아 드실 줄 아시네요. 야, 없는데? 어우. 또 먹고 싶죠? 그만 네. 기억나죠? 야, 아유. 맛있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네. 그니까. 그래서 막 사라져. 아, 그렇지. 어. 마주 보여드려, 마주 보여드려. 사라졌네? 사라졌어, 어려워. 사라졌어. 아, 개인기예요? 약간의 개인기? 아,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런 데 가서 그냥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 깔끔하죠? 이래서 손으로 드셔야 돼요. 오늘 어때 소스? 찍어 먹어봐. 산발 소스. 매콤한 소스. 네. 아, 맵겠다. 그래서 저 소스에 빠져서 네. 인도네시아 가신 분들은 저 소스 많이 사와요. 맞아요. 네. 너무 생각보다 괜찮은데? 맛있어. 그러면 약간 매콤한 맛과 그 달콤한 맛이 약간 잘 되면서 그렇게 먹으면 좀 더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달콤해서 새콤달콤으로 배웠다. 매워? 좀 더 많이 찍어 먹어야지. 매워? 어머니만 없다. 핫소스 느낌인데 핫소스보다 매워. 먹어봐. 이거 안 매워. 매울라면 매워하잖아요. 그래? 아, 진짜 매웠어요. 매운 거 못 먹는구나. 네. 맵다니까? 매워? 핫따가운데? 핫따가운데? 여러분, 핫따갑대요. 진짜 양념도 거부감이 없고 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약간 먹어봐야 될 것 같은? 우리가 아는 그 익숙한 맛. 맞아요, 네. 맞아요. 립 다 먹었습니다. 짜잔. 아직 다 안 먹었어? 정원아, 나 하나만 더 시켜주면 안 돼, 립? 진짜? 오케이, 하나 시켜줄게. 오케이. 근데 립은 하나 더 시켜야 돼, 좀. 그것도 다 먹었어. 맛있어, 맛있었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와, 아까 거보다 살이 많아요, 이거. 나 입에 더 양념이 찌네. 그래? 응. 형, 애들한테 보내게 진짜 맛있게 그래. 먹어줘. 직접 저렇게 사진을 네, 찍고 네. 오세요? 네, 찍고 왔어. 많이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따뜻해. 따뜻해. 처음 들어봐요. 대표 음식이다. 꼬치 구이. 어, 기차 타고 여기에서 또 차를 타고 어디를 가시는 거네요? 네, 이제 보고르 네. 관광 스팟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외곽 스팟 그리고 시내 쪽 스팟. 네. 지금 외곽으로 아예 빠지려고 차를 빌리신 거군요. 그렇죠. 보고르에서 가장 유명한 사파리는 외곽 쪽에 있었어요. 이때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렌터카로 한 발 가는 게 좋죠. 맛집들을 조금 잘 검색을 합니다. 그건 진짜 내가 믿고 있어. 맛집 검색? 먹는 거는 일단은 아 근데 먹는 거 하니까 또 낯선 음식 접해보지 못한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센 거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도전은 할 수 있습니다. 저. 네, 사테. 아, 사테. 제가 여기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닭꼬치가 있어요. 닭꼬치. 기본 맛, 데리야끼 맛, 매운 맛. 닭꼬치는 고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그런 거 딱 제가 딱 했어. 원래 서치를 되게 못 하는데 양미가 진짜 제가 생각하는 닭꼬치 맞아요? 그건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처음 처음이라고. 여러 가지 꼬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도전해볼게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올라오는데 차 엄청 막혔잖아요. 왜 근데 저쪽에는 차가 안 지나가고 계속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보고로 외곽 지역에는 주말마다 차량이 너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쪽 길을 통제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 장난인 거 가지고. 장난 아니었어, 진짜. 한쪽 차를 통제하는구나.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시간이라서 주로 근데 이제 오전에는 내려가는 길이 안 되고 오후에는 올라가는 길이 안 돼요. 만약에 보고를 외곽 지역을 좀 여행 중이라면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잘못해서 걸리면 조금 힘듭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 그럼 통제 시간에 피해서 움직여야겠구나. 근데 그 주민분들께서는 너무 태연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그게 익숙한 풍경이군요. 일상이니까. 그래서 고기는 언제 나와요? 지금 막 잘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저기서 고기를 직접 손질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뭐 믿음이 가죠. 나 언는! 신선하다. 어휴야 진짜 싱싱했어. 저희 종류가 뭐 어떤 고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두 종류만 팔았습니다. 갓고기, 염소고기? 네. 갓고기, 염소고기? 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나시고랭 가야죠. 기본, 인도네시아 강제가... 나시고랭, 미고랭 가야죠. 꽤나 저렴하네요? 네. 100원 정도. 닭고기는 400원이고요, 염소고기가 500원이었어요. 400원. 100개 먹어도 4만 원이네. 그게 됐다, 세이베스, 그런다. 아, 맞네. 여기다 껴서 먹어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우리 노려야 되겠다. 100개 먹고 싶다, 100개. 이게 뭐야? 이게 닭꼬치인가? 진짜 닭꼬치 너무 맛있는데? 한국에서 파는 맛이야. 학교 끝나고 앞에서 닭꼬치 팔잖아. 그냥 진짜 일반 닭꼬치 맛이 났어. 되게 걱정했었는데 한번 먹어봐요. 진짜 그냥 진짜 닭꼬치야. 아, 얘는 뭐 한 입이 그냥 또 하나야. 아, 또 먹. 진짜 솔직하게 말 그대로 닭꼬치 맛. 아, 한국이랑 똑같아. 대신에 약간 그게 닭 가슴살로 이렇게 조그맣게 조리해서 꽂아 놓으셨는데 뻑뻑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짜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맛있겠다. 첫 번째 음식 성공? 성공. 성공. 너무 맛있는데요? 저 염소꼬치 먹을게요. 염소는 어때? 염소는 대만족. 염소고기? 대만족.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염소고기 한번 먹어봐. 원래 형이 닭고기 아닌 고기는 잘 안 먹어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한 입에 다 먹어야 돼. 같이 먹어볼까? 자, 짠. PT를 많이 받았네. 응?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 기구들. 염소가 많이 운동했구나. 소고기랑 비슷한데 식감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완전 단백질, 근육이에요. 쫄깃쫄깃함이 어렸을 때 잘 못 삼키잖아. 고기 넣었던 고기는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애기들이 먹었을 때. 애기들은 잘 못 먹을 것 같고 어른들이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닭꼬치가 더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건데? 아니 근데 염소 이런 거 근데 냄새가 훅 올라오는 분은 뭐 닭꼬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닭꼬치 먹으면 되죠. 네. 볶음밥. 볶음밥.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야. 나도 우리 엄마 생각났고. 엄마 요리가 생각나는 맛. 흰쌀밥에 계란을 넣고 간장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참기름 쓱싹싹 비벼서 넣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야. 쌀이 달라. 한국 쌀은 이렇게 쫀득쫀득하잖아. 여유 쌀은 이렇게 부스러지는 쌀이야. 난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 너무 맛있다. 취지야, 취지. 여기다가 딱 그 오잉물침이 있으면 딱인데. 한번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 원래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밥이랑 한번 먹읍시다. 저 뭐죠? 이게 뭐죠? 꾸룩국입니다. 꾸룩국이요? 이게 뭐야? 밥이랑 함께 먹는 튀김 같은 거래요. 자, 얘부터. 저렇게 같이 먹어요? 네. 한 숟가락? 아,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저 고급 스킬에. 어, 야. 어, 학년이 턱 좋다, 턱. 어, 턱 좋다. 턱 합격이에요. 아, 구턱이에요. 합격턱이에요. 합격턱. 어색하지 않아. 잘 어울려. 이상해. 과자랑 밥이랑 잘 어울려? 이게 애초에 간이 돼 있고, 바삭바삭하고, 새우맛 나, 새우. 요거, 볶음밥, 새우맛, 같이 먹어, 새우볶음밥. 아, 진짜 새우볶음밥 맛이 나요. 저거 그렇죠? 진짜 새우칩 같다. 지금. 딱 맛이 새우칩이에요. 오. 딱. 진짜 새우볶음밥. 이모님. 아, 아닌데? 이모님, 한국이 아니야. Sorry. This fork. 어, 이게 항상 음식 먹을 때 중요한 거. 끊기면 안 돼. 가끔은 끊겨도 돼. 맞아, 맞아. 미리미리 시켜야죠. 맞아. 먹자래, 먹자래. 너무 잘 먹어. 내가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고 향이 별로 안 나. 봤어요? 계란 한 개 혼자 다 먹었어요. 그냥 형님 부럽다. 뭘 먹어도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잘 먹는다. 개인 방송이라고 하죠. 유땡땡에서 먹방으로 영상이 많이 올라왔어. 아,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시원시원하게 드시네요. 고기 좀 먹을까? 한다, 한다. 올버리는 한다. 여기가 깊네. 여기가 깊어. 참 어딥니까? 명의 꽃은 음식이죠. 이거 먹어볼까? 이거는 일단 옥수수 튀김. 그럼 완전 맛있겠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중요하다. 튀김 요리죠? 옥수수 튀김. 아 저거 너무 맛있겠다. 바삭바삭하겠다. 약간 떡볶이 소스가 생각나는. 한입, 한입. 거의, 거의 무조건 한입에 넣으시려고 하네요. 야, 아, 야. 진짜 시원하게 잘 드신다. 야, 신난다. 진짜 잘 골랐다. 일단 이 옥수수 튀김 난 100점. 엄청 꼼수하고 맛있었어요. 우리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옥수수는 뭐 쪄먹거나 구워먹지. 아니 옥수수 시켜. 어 맞아. 아~ 저거는 그거잖아요. 흔히 먹는 콘치즈 느낌. 콘치즈 어, 맞아. 그거네. 그걸 튀긴 거네. 튀긴 콘치즈인데 바삭한 느낌이에요.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야 이건 계속 그거네 그거네. 이건 진짜 맛있었어. 이런 거는 뭐 영화 한 편 보면서 먹으면 그냥 어~ 100장 먹죠 100장.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내가 정확히 알아. 떡볶이 야채튀김 맛이. 오, 똑같아. 진짜 맛 똑같아. 와, 맛있다. 이거는 진짜 생소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콩튀김. 어? 콩튀김. 아, 콩튀김 조금 안 땡기는데. 누가 먼저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이거 두 맛 나나? 아무 맛도 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지금 원래 맛보고 이제 어떤 맛인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맛이 안 나요. 네, 맛이 없었어요. 맛이 아예 안 나요. 어떻게 무맛이 안 나는 맛. 아무 맛이 안 난다고? 네, 없을 맛이 없어갖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곤약 같은 건가? 신기하다. 진짜 진짜 처음 먹는 맛이야. 콩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잘 드실 것 같아요. 콩 자체. 발효시킨 콩이군요. 이제 충분한 채식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볼까? 아 이게 다 채식이었구나. 채식이었어? 나 이거 너무 기대돼. 오우. 나 솔직히 이거. 이건 진짜 소스가. 먹어봐. 아니 벌써 윤이 나는 게. 진짜 맛있어. 생선 국물에다가 갈비 소스 넣은 것 같아. 어, 맞아. 딱딱하게 맞는 것 같아요. 갈비 생선. 진짜? 맛있으면 뭐 끝났지 뭐. 살은 진짜 부드럽고 진짜 연하고 담백한데 껍질에 묻어있는 소스가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양념 소스 찍어 먹는 느낌. 근데 저 불맛이 지금 나는 거 위에 다시 소스를 바르는 거잖아요. 네. 와. 저기 민물고기는 정말 부드러울 거야 저게. 그냥 부셔져. 되게 연해서. 아 나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갈치살 되게 부드럽잖아. 갈치는 엄청 비싸다. 야, 이거 흩어져. 응. 나도 이렇게 부드러운 살 좋아하거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광어 비슷한 느낌이에요. 맛이. 광어? 광어 부은 거. 어, 너무 맛있어. 그냥 바로 녹아버릴 것 같아. 네, 약간 진짜. 그치? 네. 순다 전통 요리잖아. 인도네시아에. 그만큼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거부감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진짜 전혀 없고 향도 없고
아무리 향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콩튀김만 빼면? 콩튀김만 빼면 완벽했어. 예, 예, 완벽하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알지? 죽도 뭐 역시 음식이 이해도가 높아요. 네. 이건 저는 아, 입이 엄청 크게 벌어지네. 자, 어떤 과인지 알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먹어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렇죠. 제가 좀 비슷하고. 형이랑 비슷해, 지금. 저도 한 입을 먹을 때 그 안에 꽉 찼을 때 그 풍족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느끼시는 거예요. 깊이 넣어요. 깊이 넣어서 가득히 채워지고. 그래, 그걸 목젖 한번 쳐줘야 돼요. 그렇지. 쌀이. 콕 쳐줘야지 왔구나 싶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왔구나. 아, 맛있겠다. 조향령의 한 입만. 형이 만들어줄게. 이거까지. 생선 올렸어요. 자, 올렸어요. 두루. 이거? 하나에 다? 어. 주황년이에요. 주황년의 한 입만. 자, 도전! 와. 아, 나네. 진짜 번에. 한 입만이네요. 야, 이거 즉각 주차를 하네. 야, 이거 즉각 주차를 하네. 아니, 이게 한 번에 절대 안 들어가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틀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전문 용어요? 어, 주차를 잘하네. 아, 나네. 한 번에. 아이돌 중에 제일 잘 먹는 것 같은데? 진짜. 그죠? 네, 처음 봐요. 이 맛에 너랑 밥 먹는다. 형은 그렇게 못 먹거든. 먹방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강하다, 진짜로. 너 되게 좋아하는구나, 진짜 먹는 거.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 규탄 없이 먹는다. 네. 너무 잘 먹은 것 같아, 지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난 너무 만족이야.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일은 더 좋을 거야. 내일은 형 날거든. 아, 진짜로? 내일 잘 따라와주긴 하는데. 그래, 너희 옆에서 잘 따라가마. 네, 형이 가장 좋을 수 있는 날을 딱 준비해놨어. 기대된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치? 하나, 둘, 셋. 우와. 이야, 거의 샴페인인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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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이스! 야, 맛있겠다. 와. 아, 텐션이 올라오네. 좋다. 형, 치킨 맛있다. 맛있다? 와, 형, 이거 술이랑 진짜 잘 맞다. 먹어봐. 야, 치킨 맛있네. 맛있어? 응, 뭐 맛있다. 그래서 물어보자. 그래서 어땠어? 어. 원우가 이 둘 중에서 더 근데 여기 약간 좀 네, 핫한 아,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구나. 그쵸, 그쵸. 잘 돼 있다.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을 미리 정해놓고 왔어요. 너만 믿는다. This one. This one. This one. 딱 보면 아는구나. 가자마자 바로 시켰어. 아, 보지도 않고 그냥. And two nashi and two coke. Thank you. Finish. Yeah. 대리마카시. 나 솔직히 봐도 몰라서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어. 자, 음식 너무 배고파요. 나와주세요. 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이거다 이거다 이다 이다 이다. 아. 대리마카시. 우와. 대박. 생선 요리. 순다 요리 전체적인 특징이 생채소를 좀 많이 써왔고 그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라고. 이게 뭐야? 오저 맛있겠다. 테리마카시. 아, 저 생선 맛있을 것 같은데, 생선. 아, 저 잘하고 좋을 것 같아. 먹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게? 약간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샐러드를 저 칩에다 올려 먹는 거예요? 네. 아, 그 아까 새우칩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네.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새우칩 위에다 얹어 먹는 느낌. 맛있겠는데. 아, 먹는 걸로 웃기지 말라고. 아, 저기 식감이 좋지. 식감 좋고. 네, 저 밑에는 진짜 바삭바삭하면서 위에는 센 채소니까 상큼하면서. 맛있지? 그냥 순다 요리의 전체적인 특징이 생야채를 사용해.
볶고 막 이렇게 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되게 신선하고 소스가 맛있어. 땅콩 소스야. 아 맛있겠다. 내가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부드럽고 엄청 고소해. 입맛을 확 올리겠네. 어머어머어머. 오, 맛있다. 아, 또 배고프다. 야, 이제 목 근육까지 쓰네요. 좋다, 좋다.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새우알칩 같은 느낌의 과자. 그거를 싸먹으니까 바삭하고 맛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몸이 너무, 너무 잘 맞아. 안 맞아. 입맛이 맞네, 괜찮네. 나 괜찮아, 나 완전 좋아. 좋아, 성공했어, 일단. 있는 먹었던 메뉴를 같이 먹고 앉으신 그 자리를 물어봐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루를 나누는 거예요. 갔다 오는 거죠? 네. 식당 이름이 오바마라? 아, 네. 다녀와서 거기가 유명해져가지고. 네, 유명해져서. 네. 오늘의 마지막 여행 장소. 어, 로망 있는데? 네, 여기가 좋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은퇴 후 여기를 오셔서 네. 너무나도 맛있게 너무 먹고 가서 여기가 대박이. 근데 여기 너무 이쁘다. 그래서 또 여기를 골랐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목표는 오바마 대통령님이 앉으셨던 자리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거지. Where is Obama President table? 아, okay. 느리지만 확실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언어 역시 그 언어의 융통이에요. Where? 여긴가 봐.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되게 호텔도 그런 분위기가 나 이런 분위기가 와 근데 진짜 분위기 있게 그런데 생각보다 What is Obama President? 나스 짬뽕 노산다라 치킨 파티 아하 그러면 그거 두 개랑 나시고랭? 나시고랭? 나시고랭 비어 비어 맥주가 왜 이렇게 비싸? 8,200원. 이게 돼지고기랑 같은 개념으로 맥주도 이제 여행객 판매를 안 했는데 아, 네. 여행객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Oh yes, I'm the diamond. Humanness on the 17 carat. 오케이, 내일 여행도 파이팅 하면서 오늘 모두 고생했고 천사데이 잘 잘라줘서 너무 고맙고 네. 오케이 예. 아 시원하겠다 좋더라고요 좀 맛있는데 네. 어때? 또 뭐가? 아, 원래 비염이 있었는데 흘렸어 진짜 맛있어? 대박이네 와, 나를 봐. 너 진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을 거야. 컴퓨터에 일어나가지고. 자, 이상한 거 시키는 거 잘하고 있는 거.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 여행은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 형이 많아서요. 확실히 젊으니까 텐션도 좋네요. 네. 형이 많아서. 아, 인도네시아 꼬치 정말 맛있어요. 네. 진짜. 아, 너무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아, 그거 너무 정말 예쁘게 나온다, 음식이 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우와!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아, 우리가 호텔에서 사태 진짜 많이 시켜 먹거든. 아, 그런 것보다는 진짜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숯불로 했나? 이맛 나지? 다시. 아, 맛있겠다. 소스가 뭘까? 일단 안에서 땅콩 향도 느껴져. 그냥 카레 향, 카레 느낌 나. 이 밥에 한번 부어보고 소스를 봐. 뿌려보자. 오케이. 아우. 맛있는데? 먹을래? 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맥주를 부르는 맛이다. 도대체 몇 병을 드신 거야? 고주망태가 돼서 나왔어. 아, 이게 90년대생들이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고주망태가 돼서 나갔대. 나는 오바마 대통령님이 먹었던 걸 한번 먹어볼게. 우와, 이게 와. 뭐야? 이게 밥이
되게 특이하게 삼각형이야. 너 무슨 반찬 먹어볼까? 나는 내가 혼자 새우 다 먹을 거야.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살봐. 와. 이 새우. 한 입에 다 넣어야지. 와, 아껴 먹으려고. 무슨 맛이야? 와. 매워? 어, 매워. 아, 이만큼 먹어볼래, 이만큼? 어, 어. 되게 도톰하다. 어때? 매워? 응. 어, 매워. 아. 오바마 대통령께서 왜 이걸 먹었는지 알겠네.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나 이거 궁금했어, 이게. 향신료 같은데? 어? 뭐지? 된장같이 생겼는데? 고기네, 일단. 고기야, 고기야? 어. 육포만. 저랑 밥이랑 비친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엔 카레 향기 난다고 느낄 수가 있어. 나는 근데 좀 놀란 게 인도네시아 음식이 그렇게 여행 초보자분들한테도 뭔가 거부감이 그닥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다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다. 이 분위기랑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자, 내일 내가 청춘의 끝판을 보여줄 거야. 와. 이거를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본데. 와. 예! 마르다니까. 제가 쥐고 있는 게 보이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일 기대가 되네요. 거기가 약간 긴장되는데? 진짜 제일 대박이야. 진짜 대박? 쉽지 않을 것 같네. 오케이, 한 번 더 짠할까? 오케이. 예!